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GPT-3 와 관련한 GPT-3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글 시트와 연동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시트와 GPT-3를 연동해가지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좋아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힘을,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좀 체험을 해보고 우리 실제로 업무의 가운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한국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명이 있고, 이 국명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질문을 만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영어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의 답변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인공지능한테 GPT-3한테 답변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은 구글 시트를 사용하지만 그리고 인공지능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구글 시트에 이렇게 엑셀 시트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이렇게 한글로 다시 변환해 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국명을 쭉 넣어 보는 겁니다. 미국,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 그죠? 뭐 필리핀, 그다음에 뭐 제가 있었던 캄보디아, 주변에 있었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그죠?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국, 그죠? 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여기에 것을 내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던 셀이 다 이제,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죠? 질문을 만들어서 인공지능한테 보낼 질문을 그게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질문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번역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GPT-3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엑셀 시트에 이렇게 보여주고요. 한 번에 보여주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를 한글로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만 잘 만들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GPT-3, 예, 초거대 인공지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사용하지 않고 구글 시트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를 써달라. 시 주제를 씁니다. 시 주제를 쓰고, 그죠? 제가 시를 100개를 동시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고서를 동시에 수십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주제만 정확하면, 질문만 정확하면, 그죠? 여기에 시를 써달라. 뭘 대한민국을 주제로 시를 써달라. 일본을 주제로 시를 써달라. 여기에 이 질문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수십만 개의 글을 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편적인 질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업무 가운데 이것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에 대한 홍보 글을 써달라. 그죠? 만약에 내가, 본인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제품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에 대한 제품 설명을 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품명과 제품을 특징을 좀 넣고, 초고대 인공지능한테 각 제품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잘 표현해서 홍보글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 홍보글이 쭉 나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초고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단순합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면 다 되고요. 실습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GPT-3하고 구글 시트를 연동한 데이터 처리 기법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뭐 보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우선은 GPT-3 오픈 AI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이따 실습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openai.com 프로덕트에 가셔서 Get Started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API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구글 시트에서 GPT-3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키가 있어야 이 GPT-3가, 나한테 요청 오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키값하고 이제 질문이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구글 시트 내가 보내는 질문이, 합법적인, 그러니까, 인증된 사람이 던지는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GPT-3는 거기에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T-3가 제공해주는 이 API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API 키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클릭을 하시면, 요뷰 API 키를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우리가 이 create next key, 뭐 key 이렇게 하시면, 키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요걸 클릭하시면 이키 값이 복사가 돼요. 이게 복사가 됩니다. 요 값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시트로 가셔야 됩니다. 구글 시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구글 시트. 그래서 구글 시트를, 생성하는 거.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구글 계정에서 구글 시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시트에서 바로 GPT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 구글 시트를 열면은 상단 오른쪽에 위에 메뉴가 생기고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메뉴 아래 부가 기능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부가 기능을 설치하십니다. 설치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가 기능 중에서도 우리가 GPT-4 Sheet and Docs라는 요 부가 기능을 플러그인 툴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구글 시트에 이거를 설치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설치 버튼을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시트에서 이 GPT-4 Sheet and Docs라는 툴이 부가 기능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GPT, 이렇게 보시면 equal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 쓰듯이 엑셀에서 함수를 쓰듯이 GPT라는 함수가 생겨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질문, 초고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언어 모델에서는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질문 프롬프트, 이거 이제 질문이라고 있어요. 질문을 넣어주면 이렇게 바로 엑셀 시트의 결과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항상 똑같이 복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셀을 참조해 가지고 요게 그 값을 가져와서 GPT 셀을 참조해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한 단계 좀더 발전된 방법이에요. 요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실습을 미리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유연하게 질문을 대량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분리하고 질문을 만드는데 요때 이 앰퍼센트 연결 연산자 여기 두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당연히 뭐죠? GPT 그죠? B 이렇게 요 셀이 되겠죠? 요 셀,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수 값을 정해줘가지고 정해서 여기에 아예 여기에다가 이게 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게 항상 반복되잖아요, 이게. 요 단어는 한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요걸 계속 재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랑 합쳐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요 A40, 요 값은 계속 변화하고 요 질문, 요거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절대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만 수정하면 이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죠? 절대 참조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질문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GPT-3가 일단 영어에 아주 잘 일단은 영어를 기반으로 영어 모델이잖아요.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한글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영어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더 괜찮은 나은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가능하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로 변환한 다음에 GPT-3한테 보내는 것이 좀더 나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용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Google Transl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주소를 놓고 자, 시작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 달라 이렇게 하면 이 셀에 있는 값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요 셀을 보면 코리아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함수 Google Translate A40 요걸 넣으니까 이것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변환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환이 자동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oogle Translate를 써서 가능하면은 GPT-3한테 질문을 보낼 때는 영어로 변환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영어로 답변이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로 답변 왔으면 그거를 한국어로 또 변환해 주면 되겠죠. 그죠? 예. 네. 아니 잘못했네요. 영어를 이면은 EN은 여기다 EN이고 여기에 KO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글 트랜슬레이터 C40 요거를 대한민국의 수도 어딘가요를 잉글리시로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이제 이렇게 받는 거죠. 답변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GPT 함수를 써가지고 GPT-D 저 여기 몇 번이에요? 이렇게 요 셀이 있죠. 요 셀을 넣으면 이렇게 영어로 답변이 오고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한글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English를 한국어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 수도에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한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중간에 영어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영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개의 시를 네 개의 주제로 네 개의 엄마 또는 뭐 고향, 곰, 성인 학습자 이네 개의 제목 주제로 시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동시에 만들어 보는 겁니다. 동시에 만들어 보는데, 근데, 자, 각 시를 쓸때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어머니라는 시에는 이런 키워드들을 좀 넣어라. 고양이라는 시를 쓸 때는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좀 시를 써달라. 본인의, 이거는, 자, 본인의 이제 감성, 감성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감성. 감성을 보여주기 위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봄, 성인학습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잘 질문을 만들어 보면 반복적인 질문의 연속입니다. 이것만, 이 주제 제목하고 이것만 빼고는, 그죠? 이것만 빼고는 동일해요. 자, 단어를 포함해서 어머니를 주제로 시를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질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죠? 요거는 항상 똑같잖아요. 질문이. 그죠? 질문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상수예요. 그죠? 상수. 항상 일정한 거고, 얘는 변하니까 변수. 그죠? 그래서 이걸 절대 참조. 이건 절대 참조를 넣고, 얘는 상대 참조로 하면 됩니다. 상대로. 상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대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어떤, 예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엑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제 상수라고 했죠? 단어를 포함하여 뭐를 주제로 시를 써주세요 했죠? 그러면 변수만 이렇게 셀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제는 이렇게 4개가 되고, 각 주제별로 키워드를 이렇게, 컴마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와 상수에 해당하는 질문을 요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요 질문을 영어로 변환을 해 줍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줘요. 해주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그죠? GPT-3 함수 GPT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영어 시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영어 시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다시 한글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잘 보세요. GPT-3가 자, 어머니라는 주제 시에는 그리움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랑, 전화,
그다음에 저녁 식사라는 걸로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그리움, 갈망한다. 전화, 그죠? 그다음에 사랑. 또 뭐가 있나요? 사랑. 그럼 저녁 식사, 식사. 네, 저녁 식사가 또 들어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리움, 사랑, 전화, 식사. 저녁 식사. 이런 단어가 잘 들어가서 가 있습니다. 근데 요 지시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성을 하면 더 나은 시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롬프트가 인공지능을 좋은 질문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쭉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한번 제가 처음부터 구글 로그인을 해서 GPT-3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글 접속해서 엑셀에서 구글 시트에서 어떻게 GPT-3와 연동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